자, 상금 1,000만 원이 걸려있는 퀴즈 1대1,000. 마지막 한 문제를 남겨둔 상태인데요. 여기서 전화 찬스 써도 됩니다. 예?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친구 언유에게 전화하겠습니다. 아, 맞다. 언유 번호를 모르는데 어쩌지? 뭐 그럼 다른 사람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하겠습니다. 어, 뒷번호가 4723이었나? 743이었나? 아, 뭘 그렇게 고민하고 그래요? 끌리는 번호가 익숙한 번호야. 그래, 4723으로 해보자.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걸어주세요. 뚜뚜뚜뚜. 그렇게 난 상금을 눈앞에서 놓쳤다.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여러분은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십니까?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34%가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한다고 답했는데요.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휴대전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남일 같지가 않네. 이제부터라도 전화번호를 외워야겠어. 엄마 번호는... 안 돼! 이 귀한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스마트폰이 왜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하게 우리를 도와주라고 있는 거잖아! 에휴, 그럼 이 항목들을 한번 확인해봐.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집번호뿐이다. 당연하지! 전날 먹은 식사 메뉴가 기억나지 않는다. 오늘 먹은 것도 기억 안 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좀 그런 편이지. 뭐 전부 다네. 이게 바로 디지털 치매 자가 진단 항목이야. 이 항목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디지털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한대. 안 돼. 이 나이에 치매라니. 그건 안 돼. 스마트 기기와의 연결을 끊으면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현대인의 기억 상실증. 왜 그런 걸까요? 우리 뇌는 일단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면 한시적으로 단기 기억 저장소에 저장하게 되는데요. 이 단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는 수많은 반복 학습을 통해 장기 기억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 뇌에서 기억을 인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죠. 그때그때 찾아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반복학습을 하지 않다 보니 정보들은 장기기억 저장소로 이동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죠. 디지털 기기로 인한 이 같은 기억력 감퇴 현상을 디지털 치매 증후군이라 부르는데요. 아, 우리 고태치 친구들! 치매 예방하려면 스마트폰을 그만 보고 다들 종이접기를 해보세요. 아주 잘했어요.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약 2만 5천 개나 되는 도로를 기억해야 하는 런던의 택시기사와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는 일반 운전자들의 뇌를 비교해봤는데요. 런던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장기 기억을 만드는 해마가 더 발달해 있었죠.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는 운전자들은 해마의 기능이 약해져 공간 지각 능력이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처럼 인간의 뇌도 사용한 만큼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히 쇠퇴하기 마련이죠. 네가 스마트해지면 해질수록 나는 바보가 되는구나. 되돌아갈 수도 없잖아. 아, 뭘 그렇게 고민하고 그래요? 끌리는 번호가 익숙한 번호야. 안 돼! 이 나이에 치매라니! 그건 안 돼! 아, 우리 고태치 친구들! 아주 잘했어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걸어주세요. 뚜뚜.